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윤 작가입니다. 카페 라라 브라운과 몰랑이 콜라보 제작 일기 첫 번째 영상입니다. 몰랑이 카페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어서 준비 과정부터 공유하려고 해요.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길게는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승모께서 이번에 카페를 오픈하셨는데요.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라서 함께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몰랑이 카페 콜라보를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장님들은 인스타그램 홍보가 익숙하시지만 승모는 SNS 세대가 아니라서 아직 홍보가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는 카페 콜라보 기회를 얻고 승모는 카페 홍보 기회를 얻는 그런 기획이 되겠습니다. 저도 카페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미숙한데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승모. 한 번에 다 완성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조금씩 콜라보 영역을 늘려갈 거예요. 어디를 얼마나 꾸밀지 미리 다 공개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새로운 공간을 꾸밀 때마다 조금씩만 공개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속 카페가 이번에 몰랑이 콜라보 카페로 변신시킨 라라브라운 카페인데요. 이 로고는 승모의 딸, 그러니까 저의 사촌동생이 디자인 전공이라 직접 로고 디자인을 했어요. 카페 운영은 이미 하고 있으니 지금도 가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주소와 약도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정말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 용산에서 놀다가 한적한 카페를 찾고 계시다면 라라브라운에 들러주세요. 몰랑샵이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콜라보 회의를 하려고 방문한 김에 우선 제가 갖고 있던 예쁜 조화 화분들을 장식하고 몰랑이 인형이랑 무드램프를 놓고 왔습니다. 큰 나무들을 많이 선물 받으셨던데 햇빛 없이 얼마나 견뎌줄지 조금 걱정이에요. 나중에는 조화나무들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카페 메뉴를 홍보하는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지금 이 카페가 굉장히 깔끔하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아늑한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이 카페에서 파는 메뉴와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카페 대표 메뉴들을 홍보하는 포스터랑 배너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은 합성으로 컨셉 이미지만 만들어봤는데요. 몰랑이 피규어랑 카페 음료나 베이커리 메뉴를 같이 배치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메뉴 이름이랑 가격까지 넣어서 이 카페에서 이런 메뉴를 팔고 있으니 들어오세요 하는 친근한 느낌이랑 카페의 심심한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인테리어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도 좋은 걸 쓰시고 커피에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주변에 워낙 많아서 좀 더 개성 있는 시그니처 음료를 고민하셨다고 해요. 이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 코코넛 커피 스무디랑 시크릿 산도딸기 프라페를 강조하는 포스터랑 배너들을 만들고 생화카페처럼 초록색 식물들을 메인 소품으로 쓰고 아늑하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 영상에서 정리할게요. 사진으로 먼저 보실 분들은 댓글에 링크된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시크릿 산도는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그것도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포스터용 음료 촬영하러 한 번 더 카페에 갈 예정인데요. 사진 촬영 과정도 영상으로 정리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캐릭터 카펫스러운 기획을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카페랑 캐릭터의 콜라보는 역시 예쁘게 사진 찍을 만한 재밌는 것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몰랑이 모양 디저트들, 몰랑이 라떼 아트, 몰랑이 컵홀더, 카페 콜라보 한정판 몰랑이 머그랑 유리잔, 몰랑이 코스터 같은 거요. 여기저기서 몰랑이를 발견할 수 있는 한정판 디자인을 넣고 구입도 가능하면 좋겠어요. 캐릭터가 많아도 키즈카페처럼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급한 카페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인테리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분이라 되게 설레네요. 카페 콜라보에 어떤 기획이 들어가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